여러분들 실시간으로 주신 문자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나볼게요. 자, 가장 먼저 상신 EDP라는 종목도 보이고요. 한진 매수가 36,000원에 어찌할까요? 네. 그리고 위로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인스코비 한번 같이 볼까요? 네, 네. 인스코비 9,700원에 비중 50%, 앞으로의 전망 부탁드린다고 하셨는데 오늘 낙폭도 크면서 5,610원대 거래됩니다. 네, 결국에는 이제 인스코비가 지금 9,700원에 보여 계시는데 지금 주가 자체가 이제 빠져가지고 5,600원에 지금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 어제 요 기업이 좀 올랐어요. 어제 오른 것이 실질적으로 이제 요 회사에 대한 자회사가 셀루메드라는 자회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구 코리아 본뱅크 그 회사에 대한 의료기기 매출 자체가 성황을 이루고 있다라는 소식에 주가는 올랐었는데 자, 우리가 이런 인스코비 같은 기업은 조금 우리가 한번 같이 보셔야 되는 것이 자, 요런 기업들은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항상 조심하라고 했죠. 백두산 그림. 네, 백두산 그림. 항상 보면 여기에서 모든 백두산이 다 이루어지면서 여기에 벌써 분출이 되는 과정이었어요. 이미 다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행보가 상당히 길어집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 기업들 자체가 주가가 어제 반등은 나왔더라도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시세적인 부분에서 타이밍을 잡아서 맞추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차라리 우리 시청자님이 이 방송을 보고 계신다면 교체 매매를 조금 한번 해보시는 전략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조금 더 안정적인 종목으로 수익 낼 수 있으니까 이 종목군은 결단하셔가지고 종목 교체에 대한 의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판단에 참고하시길 바라면서 두 번째 문자 담글에 체크해 보겠습니다. 만나볼게요. 자, 부국철강 오늘 오르다가 내려가던데 상담해 주세요라고 하셨고 풍산도 네. 있습니다. 매수가가 38,000원에 비중 10% 원금 회복할 수 있을까요? 물려 계신 것 같아요. 네. 신라젠도 그러면 들어왔고. 우리 풍산도 한번 같이 볼까요? 네. 풍산 네. 좋습니다. 지금 현재 가격 함께 살펴보시면요. 풍산 29,7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자, 일단 이 풍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이 기업에 대한 주가를 잠깐 한번 같이 보시면서 제 스토리를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네. 실질적으로 이제 지금 여기 58,900원까지 올라갔었는데 여기 언제냐면 2017년도 중순입니다. 우리가 이 풍산이라는 기업은 동재련, 뭐 구리 관련 업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구리라는 것은 중국이 가장 많은 소비를 하고 결국에는 경기가 활황일 때 구리에 대한 소비가 많이 늘어나요. 수요가 많아집니다. 하지만 왜 그러면 여기서는 올랐느냐? 이때 이제 우리가 이제 태국 국왕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서거하셨죠. 그 밑에 이제 후계자한테 자기 아들한테 국왕 자리 넘겼는데 태국이란 나라는 국왕이 바뀌면 동전을 바꿉니다. 지폐를 바꿔요. 그래서 그때 엄청난 이제 구리 사용량이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에 주가가 여기 올랐고,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주가가 빠져버렸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풍산이라는 기업은 금속 업종이에요. 그러면 이런 금속 업종은 경기랑 상당한 영향을 받게 되고, 결국에는 포스코가 부진한 상황에서 이 풍산만이 주가가 올라간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차라리, 시간적인 부분 자체가 상당 부분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다른 종목군으로 조금 교체 매매를 하는 전략까지 그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로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체할 시간 없습니다. 전화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어떤 종목 들고 계실까요? 매수가 비중도요? 네, 삼성전기. 삼성전기 얼마에 사셨죠? 108,500원. 108,500원의 비중 10%. 예, 바로 좀 도와드릴게요.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유. 이거 네. 저기 삼성전기를 내가요. 네, 예. 실수해가지고 지난번 고점 때 매매를 네. 못했어요. 그래갖고. 아, 예. 아, 억울해 죽겠어요. 그 전 고점까지 갈까요? 아, 가니까요. 이게 우리 시청자님이 요 10만 8천에 사셔가지고 16만원까지 주가 올랐었는데 그때 매매를 못했어요. 매도를 해야 되는 그때 네. 팔아야 되는 걸. 아이고 아깝다. 네, 근데 사실 이제 주가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이게 옛날 본인 딴에는 삼성전기 입장에서는 본인이 더 억울할 수도 있어요.
내가 세 번이나 팔라고 했는데 본인이 안 팔았잖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군 사실. 네? 예, 그렇죠. 내가 네, 그러니까 잘못했지 뭐. 그거는 이제 또 주가라는 것이 한번 갔다가 또 내려오면 인정머리가 없어요 사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사실 삼성전기가 예전처럼 다시 한 번 더 16만 원까지 올라간다. 그것은 지금 현실적으로는 좀 대단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저는 봐요. 지금 이미 하락 파동으로 조금 넘어온 상황이라고 보고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주가를 조금 크게 놓고 보시면 자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 언제부터 올랐었냐면 2016년도에 바닥을 찍고 2017년, 18년 약 2년 동안 올랐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이 파동 자체에서 이미 엘리어트 파동상으로 5파가 다 진행이 됐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부터 나오는 것은 조정 파동 ABC 파동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걸리는 거는 결국에는 기술적인 부분에서 기술적 반등인데 그 자리가 얼마 정도 나올 수 있냐면 제가 볼 때는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 반등 나오면 한 11만 원에서 한 11만 5천 원 한 요 정도 자리까지는 반등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요거 네. 이후로는 미국에 대한 분위기 그리고 글로벌적인 분위기를 조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확실하게 여기 이 자리까지는 간다. 그것은 제가 볼 때는 한 10만 5천 원, 한 11만 원 정도. 그 자리까지는 글로벌 분위기가 조금만 더 도와준다면 반등이 가능할 것 같은데 문제는 여기 위로는 아 그거는 조금은 다시 한 번 더 고민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으세요. 예. 네. 아, 어떻게요? 그 제가 11만 원 선 되면 그냥 팔아야겠군요. 그러니까 이게 11만 원 정도까지는 아 이게 그래도 뭔가 이제 만들어낼 수 있는 것 같은데 하, 그 위로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실. 네. 아 시청자님. 네. 그럼 반등 날 때 다시 한번 전화 주실래요? 그러게요, 뭐. 네, 알겠습니다. 약속 받아냈습니다. 아, 꼭 연락 예. 바라고요. 저희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세요. 아, 이게 참 그래요. 이게 정말 제맘 같아서는 정말 저하고 안신앵커 집에 돈을 다 틀어와서라도 주가를 올려드리고 싶은데. 그러니까요. 안 됩니다, 그게. 좀 올라갔으면 좋겠네요. 다음 사연은 조금 괜찮은 사연이었으면 좋겠어요.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신혜님 원피스 너무 예쁘다고 감사해요. 세원 한번 볼까요? 세원 매수가 2,500원이라고 하셨고요. 다음 종목도 함께 보겠습니다. 모비스, 대화제약, 액세스바이오, GMP, ST큐브 좀 개별 종목들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볼까요? 좋습니다. 네. 자, ST큐브 23,200원대 비중 20% 현재 가격은요. ST큐브 29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 걸까요? 자, 일단 ST큐브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조금 판단하면서 보셔야 되는 것이 이 기업이 왜 올랐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냥 실질적으로 지금의 이 기업이 영위하고 있는 이런 본업 자체가 잘 돼서 오른 건 아니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뒤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었던 그런 바이오 신약 개발 관련해서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이 기업이 무슨 신약을 하냐면 지금 항암치료제 관련해서 이런 연구와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조금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이 이 기업이 지금 그래서 임상을 1상이나 2상이나 3상이 진행되고 있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전임상 단계랍니다. 그러면 결국 전임상 단계에서 바랄 수 있는 것은 기술 수출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기업이 지금의 시가총액이 지금 얼마냐면 자 이제 5,500억이잖아요. 여기 지금 시가총액이 잘려서 안 나오는데 지금 이 기업의 시가총액이 지금 5,600억, 5,500억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임상 단계만을 한다고 해서 5,500억까지 올라갔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 상당한 고평가예요. 네, 사실 우리가 제가 앞서서도 한번 항생제를 말씀드리면서 페니실린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는데요. 마찬가지로 지금의 의료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많은 부가가치를 받을 수 있고 뭔가에 대한 정복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항암이에요. 그냥 그 항암 치료제에 대한 분명히 베네핏은 존재할 수 있는데 자 문제는 뭐냐면 전임상 단계만으로 지금 이 시가총액이 6천억을 넘었다가 내려온 상황이라면 이거는 고평가로 보는 게 맞죠. 앞으로도 주가는 조금 하락할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이런 거 손절가를 조금 잡아드리면 자 하단에 이 자리가 보이는데 한 18,000원 정도까지 한번 빠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감안하셔가지고 반등 넣으면 가격대는 한 이 정도까지 한 23,000원, 22,500원 정도 넣는데 그 자리에서는 한번 끊어주는 전략 그렇게 양
가격대를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박한 평가를 주셨어요. 대응 잘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문자 사연 읽어드릴게요. 하나케미칼이 가장 먼저 눈에 띄네요. 목표가 부탁드린다고 하셨고요. 오늘은 꼭 채택되길 바라봅니다. HLB 파워, LG U+ 종목도 보이고 6개월 가지고 계시나 봐요. 동양물산에 대해서. 이상로 전문가님, 오늘은 목소리 밝으시네요. 오늘 좋은 일 있으세요? 상심 브레이크. 함께 접수를 해주셨고 한번 골라볼까요? 어떤 종목 마음에 드세요? 네, 골라야 되는데 네. 다들 종목군들이 상당히 조금 뭐랄까요? 좀 중소형주 작은 종목군들이라 가지고 제가 스토리를 좀 많이 말씀드리고 싶은데 자 위로 한번 올려봅시다. 그러면. 네. 뭐 한 개 집어주세요 그러면 안신앵커님. 네. 골라주세요. 네. 그럼 아까 전에 우리 뭐 안신앵커 원피스. 세원 한번 같이 볼까요? 좋습니다. 네네. 세원. 이번엔 매수가 2,500원이고 비중 30%라고 하시는데 네. 지금 가격은 2,735원 네. 수익 구간입니다. 8% 급등. 자, 이게 그러니까 이게 실시간의 묘미입니다. 이게 아신앵커의 원피스가 눈에 들어올 정도로 기분이 좋으신 거죠. 그렇죠. 기분이 좋고 여유가 좀 있으셨던 거야. 그걸 제가 차마 판단을 못했었네요. 자, 일단은 이 세원이라는 종목이 오늘도 좀 가파르게 지금 조금 오르고 있는 과정이고 오늘 여기 뉴스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아침에 제가 뉴스를 아까 확인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 세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조금 보셔야 되는 것이 자 월봉 잠깐만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종목군 같은 경우에는 자 기본적으로 여기 안에서 우리가 흔히 트리거라고 하는 일종의 방아쇠 현상이거든요. 그럼 매집에 대한 차트를 먼저 찾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가장 많은 거래가 여기서 이제 이루어지면서 그 이 가격권역을 중심으로 해서 저항 구간에 지금 자, 차트를 보시면 자, 요렇게 되죠. 자, 요거를 우리가 그릴 줄 알아야 됩니다. 요 자리를 기준으로 지금 저항에 지금 속해 있고 그 저항을 지금 돌파를 했어요. 그죠?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 자리가 잠시 무너지고 이탈됐다가도 금방 올려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종목이 여기서 곧장 올라갈 것이냐? 또 그건 아니라고 보셔야 돼요. 여기에서 또다시 잡혀있는 자리들이 자, 이런 자리가 또 잡힙니다. 그 자리가 이제 3,200원에 3,100원대인데 요 자리까지는 되돌림 파동이 올라옵니다. 다만 요 자리에서는 꼭 이익 실현을 하시고 다시 한 번 더 다른 종목군을 보신 전략. 그래서 단기 고점이거든요. 그거를 꼭 유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의 실시간 종목 살펴드렸고요. 7% 7종목 있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잠시 후에 저희는 돌아오겠습니다.